여러분,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냉면입니다. 지금부터 용궁사에 지금 들어와서, 예, 이렇게 지금 안쪽편에 들어와서 이렇게 돌, 이거를 촬영을 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너무 신기해서 여러분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참 신기하네. 와, 다 멋지다. 진짜 너무 보기 좋다. 야, 요거는 자연이 이래 만들었을까? 사람 손을 깎았을까? 어? 참 희한하네. 그쵸? 여러분들. 참 멋있지요? 와. 아, 진짜 멋있네. 이렇게 바닥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위에는 지금 열을 씁니다. 아무리 봐도 깎은 것 같아, 돌이. 이렇게 저 앞에가 보이는 데가 용궁사 절이거든요. 제가 지금 산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딱 진짜 돌 멋지다. 아무리 봐도 신기하네. 자, 여러분들 다른 데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차는 문 들어옵니다, 여러분들. 자, 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용궁사 입구에서 산 쪽으로 올라오시게 되면은 나시터로 갈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이 안에 한번 놀러를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한번 다녀보겠습니다. 아, 다 진짜 너무 보기 좋다. 이제 딱두 번째 오보네. 이게가, 여기에 지금 문이 잠기가 있거든요, 여러분들. 이렇게 가는 쪽인데, 여기로 이렇게 가는 쪽이에요. 가는 쪽인데, 이게 가면은 진짜 나시터 포인트가 좋은 데가 있거든요. 못 들어가도록 해놨네. 자,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다 좋다. 지금 여러분들 저 앞에 보면은, 지금 저 앞에 보면은 바위가 조금 내리막 바위가 보이시죠? 저게가 어종이 다용도하에 올라오는 자리입니다. 겨울 되면 하곤지가 많이 올라오는데, 오늘 제가 지금 사람 거기 항상 낚시를 하고 있거든요. 그 자리에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.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사람 한 사람 보이는가 모르겠네요, 여러분들. 그런데 오늘 하곤지가 안 나오더라 합니다.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저 앞에 나가면 경치가 진짜 좋은 자리가 있는데 계속 한번 다녀봅시다.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, 여러분들.
아, 또 보기 좋다. 아까 거기에 문이 잠기가 있었던 자리가 오시면은 요런 데로 들어오거든요. 요런 데로 들어오는데 참 하궁집, 겨울에 하궁집 보인다는 참 좋은 자리인데 저기에서 문을 잠가 놔가지고 자, 여러분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저 울러 나가시는가 모르겠습니다. 그때 앞에는 한번 올 때는 울러 못 나가게 돼가 있던데. 아, 아직도 여기에는 문이 개방이 되지를 안 하고 완전히 이제 고정을 해버렸네. 그때는 요 문이 있었거든요. 옛날에 욜로 해서 이렇게 낚싯대 쫙 들어와가지고 요 밑으로 쫙 내려가면은 저 밑에까지 쫙 내려가면은 요 밑에서 낚시를 참 많이 하고 했는데 안 들어가 본 지는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. 아, 여기 문이 없어졌다. 새로 했네. 문 없애고. 아, 진짜 좋아.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